엄청 빠지셨네요. 아니, 시끄럽겠어요. 다 옆에서 차두리 감독님이랑 아, 직관 오셨을 때 오기 저거라고. 안 들어오고. 두 장이 그랬는데. 누가요? 저 머리 다리 이만하게 만들어. 제가 언제요? 사람 대가리를 이만하게 만들어놨어요. 아니에요, 저 아니에요. 두리 형은 되게 작게 만들어놨더만. 아, 두리 형이 그때 이야기, 아, 예, 저분 저거라고. 몸이 정말 슬림해지셨네요. 네, 그때보다 살 엄청 많이 빠져. 선수 때 몸 거의 그 수준이시죠. 프로팀 와서 선수들하고 같이 뛰어다니고 하다 보니까 살이 좀 빠졌어요. 근데 우선 뭐 프로팀이 먼저니까 우리는 육성팀이지만 프로팀이 우리 구단에 먼저고 하기 때문에 가서 도와줄 일이 있으면 가서 분명히 도와줘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분명히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. 뭐 후배들하고 이제 축구를 같이 했던 사이지만 지금은 지도자로 이제 선수로 만났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는 좀 많이 어색했죠. 근데 이제는 이제 선수들도 좀 적응을 좀 한 것 같고 또 제자들이 여기 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좀 많이 편했던 것 같아요. 생각으로. 네, 원래 막대하면 큰일 났기 때문에 그래서 막대하지는 않더라고요. 막대하면 큰일 나죠. 근데 우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선수 생활할 때도 이제 운동장 안에서는 확실한 걸 좋아했기 때문에 후배들한테도 좀 강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바깥에 나오면 이제 나와서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이러면서 풀기는 하는데 제자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운동장 안에서는 저는 확실한 걸 좋아하거든요. 이제 프로 의식을 좀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많이 심어주려고 좀 강하게 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뭐 분명히 오상구 선수들이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올 초에부터 같이 시작을 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감독님이나 코칭 스태프한테는 응원의 메시지도 좀 보내고 했습니다. 근데 우선 뭐 저 같은 경우는 수비 출신이기 때문에 뭐 김남춘 선수나 또 김주성이나 또 현수, 뭐 영선이 이런 친구들한테 수비 이제 라인 컨트롤 하는 부분이라든지 수비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편이에요. 영상도 좀 경기했던 거 좀 잘라서 개인적으로 좀 보내주고 선수 본인들이 좀 느껴야 그걸 고칠 수 있는 방향이 좀 빨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뭐예요? 설러뷰요? 네. 아, 서울 러뷰요? 그 선수들한테 시키세요. 설러뷰. 이렇게? 네. 설러뷰. 됐어? 한 번만 더요. 설러뷰. 코치님 저한테 아니에요. 맞잖아요. 나한테 아니에요. 대가리를 이만하게. 아니야, 아니야. 앉아서 하세요, 앉아서. 그 시간 망치겠다. 앉아서 했다. 응원하면 사인볼을 드립니다. 많이 응원해주세요. 쳐다보지 마.